물론 갈게요. 네. 자, 서정자님께서, 전 서정진 회장인 줄 알았습니다. 자, 일진하이 솔루스 올렸습니다. 수소잖아요. 아, 잠깐만요. 이거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까? 아, 이게 정말 거의 바닥이에요. 정말 바닥이에요. 근데 지금 21,250원까지 내려왔는데, 이게? 사셨던 가격이 31,500원이에요. 아, 이번에는 앞서 두 종목과는 판이하게 다른데요?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비중이 5%밖에 안 돼서, 요거를 어떻게 좀 뚫고 나갈 수 있을까?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좀 생긴 것 같아요. 아, 이거 어제 신저가 나왔던 종목이군요. 와, 네. 요즘에 언급도 잘 안 되고 주가가 너무 내려가 있고. 요즘 시장은 인기 있어야 돼요. 네. 네, 그렇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진하이 솔루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이거 내가 8월 달에 이것도 진단해줬던 주식이거든요. 근데 뭐 누차에게지만 시청자가 1,000명이 넘어가고 뭐 한 1,500, 1,300, 1,500씩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섞일 수도 있어요. 네, 어떤 분은 들은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듣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내가 요새는 이런 거 되게 신중하거든요. 이때도 어떤 사람이 29,500원에 샀다고 하면서 추가 매수를 물어봤을 때 적극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. 이게 여기 지금 보이시죠, 여러분? 8월 24일. 내가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거기서 이제 10%가 더 빠져 내려왔거든요. 만약에 이분 여유 자금이고 진짜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면 5%밖에 안 되니까 5%를 더 사셔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고요. 지금 위치에서는 이걸 5% 정도를 더 사가지고 28,000원 언저리까지 갈 때 여기서 팔아버리면 먹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26,000원대만 가도 26,000원대만 가도 본전이 될 수 있거든요. 주식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비중을 적게 들어가면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어요. 대신 이것은 지금 추세가 죽어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 주식 말고 여유자금이 있거나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, 2차전지, 제약, 특히 제약주,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쪽 섹터의 주식을 매매할 자금이 있고 이 주식을 5% 정도 더 살 수가 있다면 무조건 추가 매수.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고민은 되는데 이 주식은 지금 던질 필요 없고 갖고 가다 보면 기술적으로라도 26,000원에서 28,0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 잘 해가지고 여기서 파는 전략 가면은 손실 안 나오고 나올 수 있다.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먹고 나오게. 이 종목은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주는 특징이 있죠. 참고하기 바랍니다. 끝! 네. 자, 우리 서정자님께서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, 일진 하이솔루스 말씀드렸습니다. 반등 가격 말씀드렸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5% 얼마나 다행입니까? 잘 살려가지고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. 요새